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470조 5천억 원, 470조 5천억 원. 470조 5천억 원.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22% 증가한 금액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예산 규모로 꼽힙니다. 정부가 이토록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는 이유는 고용쇼크, 소득분배 악화, 인구절벽 등 우리 사회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때문인데요.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에 올해 19.2조 원보다 22% 늘린 23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편성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이른바 슈퍼 예산. 분야별로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144조 6천억 원에서 162조 2천억 원으로, 교육 분야는 올해 64조 2천억 원에서 70조 9천억 원, 국방 분야는 올해 43조 2천억 원에서 46조 7천억 원, 산업 분야는 올해 16조 3천억 원에서 18조 5천억 원, 문화 분야는 올해 6조 5천억 원에서 7조 1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와 소득분배 악화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거둔 정부. 과연 예산 증액만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변은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좀 구조적이지 않냐, 문제가. 양극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인구절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일자리.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기 위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일수록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사실이요. 이거를 예산을 갖고 풀 수 있는 것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요새 얘기되는 어떤 이제 그런 고용 쇼크, 소득 분배 악화는 예산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정확히 짚자고요, 그러면. 따라서 정책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이것을 예산으로 덮겠다 하는 생각 자체는 조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는 예산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푸는 게 좀 이제 맞다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돈을 이제 벌자는 이윤이죠.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산을 유보하지 말고 좀 뭐 시장하고 가기를 돌려주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주거나 또 투자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시장하고 가기를 돈이 돌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기업이 벌은 돈을 유보하지 말고 돌려라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최저임금을 올렸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려서 가게 주문을 두둑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 올려서 문제 해결된다면 모든 나라들이 다 올렸을 거라고. 자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사실은 길게 볼 때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네. 미국에서 최근에 보면은 거기라고 사실 최저임금 올리라는 그런 압력이 없었겠어요. 최저임금을 통해서 가게 뭐 주문을 두둑하게 해주겠다. 라기보다도 차라리 거꾸로 감세를 하면은 가계 소득이 더 늡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보면은 이제 법인세를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월마트에서 법인세가 좀 주네. 그러면 앞으로 뭐죠? 법인세 주니까 그중 일부를 우리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건 좋지만은 방법론을 좀 신중하게 선택하자는 거죠. 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 이거는 돌고 돌아서 사실 부작용이 또 쌓이는 거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어떤 플랫폼을 깔아준 겁니다, 지금요. 규제 완화하고 법인세는 낮추고 말이죠. 시장에서 보시고 세계 글로벌 시각에서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